Yeah. Yeah. Okay. Okay. Good. You village big government kill you. No. Hello, everyone. Traveler, hot Changchun. Yes, I am here in Sapa. And actually, I expected more than that. It's a good city. Today, I am with my friend Laochai and Taban. Traveling to the village of the local minority and trekking to the plan. 보통은 이제 현지 가이드를 끼고 이제 보통 갔다 오거든요. 근데 뭐 지도상에도 잘 나와 있고 하이킹이 아니라 뭐 이렇게 가볍게 뭐 시골길을 걷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가이드 없이 한번 갔다 올까 합니다. 설탕 안 넣어. 그냥 이대로 먹는 거야? 응. 야, 아빠 워낙이 짧아서 이 정도면 식구도 별로 없잖아. 저리 세마요. 세마요.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지붕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사파가 해봐도 세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동남아 쪽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해요. 열악하고 좀 안전에 대한 좀 불감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무너졌네요. 라오차이와 타반 마을 가는데 이제 입장료를 내야 돼요. 마을 입장료가 있는데 저는 이제 마을에 도착해서 낼 줄 알았는데 바로 도로까지 있네요. 그래서 한 사람당 7만 5천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3,700, 800원 정도. 정말 이제부터는 오토바이와 차길이 아닌 정말 이제 시골길을 봅니다. 뷰도, 뷰도 아름답고. Hello. Hello. Korea. Korea. What's your name? Jay. Jay. Oh. Yeah. How old are you? Jay. Yeah, I'm Jay. Jay, how old are you? 31. 31. Yeah. Very young. Thank you. Okay. Okay. Take a picture. Take a picture. Okay. I make a video and then. Yeah. Very, very bad people. Very bad people. Korean people, very good. Not just.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자꾸 좋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따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좋지 않은 거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여기 트레킹 오셔가지고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좋게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잖아요. 그죠? 그냥 집요하게 장사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뭐 기념품들 사기 만들려고 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너 I show to Korean people. You have to be careful. Yeah. Yeah. Okay, okay, good. No problem, no problem, no problem. Okay. Thank you. Thank you for saying like that. Yeah, I understand. Yeah. Okay. Yeah. Okay. No problem. Take a picture. No problem. I don't mind. Okay. 예, 이게 바로 이제 베트남의 지금 시골의 소수 민족이 지금 이렇게 변질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소수 민족 하면은 되게 순수할 것 같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지금 이렇게 변질되어 있고 오로지 장사 그리고 돈을 받기 위한 행위를 막 한다는 겁니다. 영상 아까 잘 보셨죠? 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트레킹을 위해서 내려가는 길이었고 한 그 소수 민족으로 보이는 그 복장을 한 아주머니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뭐 친근하게 뭐 어디에서 왔냐, 나이가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 등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뻔해요. 보이잖아요. 그런 게. 결국에는 친절하게 다가와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념품을 이제 팔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뭐 팁을 요구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하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좀 가봤다가 계속 따라오길래 일단 한 멈췄어요. 저희는 그러면 우리는 좀 잠깐 쉬었다 갈 테니까 먼저 가라. 그랬더니 이제 안 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네가 뭐 기념품을 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갈 테니까 그럼 너희는 돌아가서 버스를 타고 가라. 여기 가지 말고. 왜냐면 너희가 낸 돈은 정부에게 낸 돈이지 우리 마을에게 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요. 분명히 아마 정부 간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런 건 이해하지만 어쨌든 그게 우리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정부랑 여기가 문제인 거지.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제가 조금 이제 몇 번 알아먹게 얘기를 했어도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나중에 좀 제가 이제는 뭐
조금 일부러, 사실 일부러 좀 쫓아내려고 일부러 영상을 좀 찍은 것도 있어요. 보통은 또 이렇게 영상 찍는다고 하면은 그냥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건데 더 당당하게 저한테 이제 막 따지면서 넌 나쁜 놈이다 뭐 등등 하면서 뭐 이제 그렇게 따져 싸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 좀 신경전, 약간 말로 조금 이 언쟁을 좀 벌였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저한테 막 욕도 하고 뭐 연절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냥 자기들 갈 길 가더라고요. 나중에는 포기하고. 예. 네. 그래서 정말 이게 뭐야, 어딜 가도 물론 이제 정말 순수한 사람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좀 이건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뭐 처음부터 이상하게 말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알아먹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렇게 대놓고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안 좋은 거잖아요. 많은 이제 물론 관광객들이나 여행자들이 또 그런 것들을 막 사주기도 하고 뭐 팁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바꾸는 거긴 하지만 뭐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니까. 라오차이라는 말을 도착했고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정말 마을 자체는 멀리서 보기엔 좋은데 막상 딱 이제 마을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정말 상업화되어 있어요. 관광객들 상대로 또 전통 복장을 입으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또 물건, 자기들이 만든 수공예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팔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붐비고 있고 예상했던 그런 마을의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도 되게 평화롭고 좋아요. 그래도 논밭을 좀 볼 수 있는 이제 뷰포인트에 왔습니다. 보통 이제 분들은 이제 타반 마을에서 이제 메인 도로로 나가서 차를 타고 보통 이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금 더 걸어 올라왔고요. 시원한 바람과 정말 사람 높고 정말 평화롭게 이런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가이드 없이 왔고요. 뭐 지도 맵스미 그 지도 보고 쭉 따라오니까 길도 우리가 어렵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냥 저희끼리 편하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좀 트레킹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가이드 끼고 현지 가이드 끼고 뭐 이렇게 소수민족 마을을 둘러보는 것도 좋고 네, 뭐 그게 아니신 분들은 그냥 스스로 와서 트레킹을 즐기고 다시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찍을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